일단 고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자른 고기를 팬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기름을 둘러주세요. 밑간을 위하여 소금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. 약간의 후추도 조금 넣어주었어요. 이제 고기가 모두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잘 구워주세요. 너무 오래 굽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. 완전히 익히지 않고 일단 이 정도로만 구워주었습니다. 준비된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라면을 익혀주세요. 건더기를 같이 넣어주세요. 라면이 익는 동안 고기를 더 구워줄게요. 버터도 조금 넣어 구워주었습니다. 면이 익었다면 물은 버려주시고 짜파게티 소스와 너구리 소스를 함께 넣어주세요. 올리브유도 같이 넣어주세요. 모두 넣어졌다면 잘 섞어주세요. 이때 불은 약불로 켜주세요. 잠시 후 이렇게 짜파구리가 완성됩니다. 고기를 마지막으로 잘 익혀주세요. 통마늘도 조금 넣어주었습니다. 완성된 고기들을 라면에 넣어주세요. 고기에 양념이 잘 볼 수 있도록 비벼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짜파구리 맛!